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이렇게 또 휴대폰 카메라가 아닌 또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이 웹캠으로 이제 방송을 켜게 되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네이버랑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리뉴얼이 되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 오늘은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참고로 프로그램 가격은 33만 원이고, 여기서 또 지금 풀 패키지랑 그리고 또 이제 묶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할인도 많이 들어가니까 MHNA98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 우선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은 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는 예시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무한 추출기에다가 엑셀에 입력하시면 그냥 끝이거든요. 되게 간단한 작업이라 네,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원래 이제 프로그램 시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딱 바로 나오는 거,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도 동영상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영상 또한 참고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조회수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제가 글을 지금 안 올린 지가 꽤 오랜 시간이었는데도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오후 3시거든요. 그래도 방문자가 일정하게 맨날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멈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상단 노출이랑 고정도 확실하게 되니까 뭐이 부분 참고해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도 이제 저희 개발자분이랑 같이 이제 자동 매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엔 블로그를 딱히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원래 기존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탭을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또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도 또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또 올릴 거예요. 거기에서도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곧 있으면 네이버에도 그게 입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원래는 이게 자동 포스팅인데 그걸 보시면 더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음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자동 포스팅은 지금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뭐 썸네일 글꼴 또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표랑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까지, 뭐 간혹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GPT에 조금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꼭잘 네, 확인하셔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또한 다음 영상 진짜 놀라실 겁니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그 기존에 나왔던 영상을 참고하셔서 MHNA98로 프로그램 할인 가격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